네, 그럼 월요일 부동산 올인원 1부를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NR연구소의 박민호 연구원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도 두 가지 매물 전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8.3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2.77제곱미터입니다. 각종 편의시설 및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으며 위례 신사선 개통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1억 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반포동으로 가볼 건데요.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하루 100만 명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대의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위치한 지역, 바로 그 강남대로를 나타내는데요. 네, 강남대로에서 바로 불과 3, 4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한 서초구 반포동 물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약한 3분 정도 초역세권에 위치하게 했고요. 대지 지분은 18.3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2.77제곱미터, 준공은 2016년 11월, 이미 그 완공이 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돼 있고, 층수는 이제 5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네, 실제 그 건물에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실제 외관으로 제가 찍어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리석과 위에 이제 이쪽 스타코 마감으로 되어 있고, 꼼꼼하게 지금 단단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방 실제 사진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겠고, 안에 보시면은 이런 그 집기들을 넣어놨는데, 이런 책상과 이게 거실장이 있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인데 바로 이곳에 그 쇼파라든가 여기 TV를 놓고 이렇게 앉아서 볼수 있는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그 맞벽 구조로 나오게 되었고, 이제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긴 남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채광이 이제 햇빛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내부에도 이제 깔끔하게 바닥 강마루 마감을 통했고, 고급 벽지라든가 내부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신다면은 좀더 깔끔한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큰 방이고 이게 작은 방 화면이 되겠는데, 보통 그 1, 2인 가구들을 살때방 하나는 잠자는 방, 하나는 뭐 옷방이라든가 짐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뭐 세탁기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실용성이 돋보이는 물건이다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관을 좀 먼저 둘러보고 오셨고요. 논현역 하니까 신분당선 호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와 관련해서 입지와 호재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입지는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불과 도보 한 3, 4분 정도 거리에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대로에서 이제 바로 보이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고요. 앞으로 조금만 나가시면은 이제 논현역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쪽으로는 그 신논현역이 있습니다. 신논현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현역과 도보 한 7, 8분 정도 거리에 신논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 보셔도 예, 무방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에 보시면은 바로 강남대로가 있죠. 이곳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100만 명의 유동인구, 어마어마한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대로 쪽에는 국내 대표 그 메인 오피스 기업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 기업들 그 뒤쪽으로는 이제 상업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상업지에 종사하는 종사들의 그러한 임차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곳, 강남대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차량을 이용하시에는 조금만 나가시면은 반포 IC가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진출이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이제 강남순환고속도로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사통팔달의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곳 그 강남대로에 인접한 반포동이만큼 주변에 생활 인프라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 인근에 보시면은 두 정거장으로 바로 고속터미널이 있죠. 네, 고속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서울에 집을 구할 때 이왕이면은 가깝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 바로 선호되는 지역이 이곳 반포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뭐 공항버스라든가 간선버스 이런 버스 노선들이 한 7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교통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근에 보시면은 또 대형 쇼핑몰이 있죠. 신세계나 센트럴시티 같은 대형 쇼핑몰뿐만 아니라 국악원이라든가 뭐 예술의 전당 등의 문화시설, 그다음에 서울 성모병원 같은 대형 그 병원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보이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개발 호재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개발 호재는 바로 신분당선 착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강남역까지 네,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역에서 용산까지 지금 2단계 구간이고 1단계 구간이 강남역에서 이제 신사역까지 구간이 1단계 구간인데 이 1단계 구간이 이미 올해 초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곳이 개통이 될 시에는 강남역에서 신사역을 신분당선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겠고 향후 2단계 구간이 용산까지 연장이 되면은 현재 그 한 40분 정도 거리에 거리를 이곳 신분당선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한 13분 정도로 이제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의 호재에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곳 그 노년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7호선이 다니고 있는 지역인데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은 역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위례 신사선 개통 계획을 들어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노년역 위쪽에 보시면은 바로 신사역이 있습니다. 신사역에서 동남권 업무지구인 이제 위례 신도시까지 위례 신사선이 현재 그 계획 중에 있고 작년에 그 삼성에서 GS건설로 사업자가 변경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역을 지금 관통하기로 되어 있는데 삼성역에 보시면 그 영동대로가 지금 복합 개발 추진 중에 있죠. 그곳의 제일 하단부에 위치하는 게 바로 위례 신사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통에 대한 기대도 커져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개발 호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들어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물건지에서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년대 개통이 된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곳의 그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라든가 대기 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그 지하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지하화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은 현재 그 지하 3층까지 왕복 20차선 으로 개발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이라든가 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서 좀 더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현재 그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개발에 대한 호재도 보시면 되겠고 이거 물건지에서 불과 경부고속도로 지하 구간이 불과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이 될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바로 물건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년역과 그리고 직장인들의 노선이죠. 9호선 신노년역까지 더블 역세권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신분당선 연장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유동인구와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풍부한 강남대로와 가까운 본 매물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본 반포동 물건의 매매가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준공이 된 그대로 분양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시세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를 넣었을 때 2억 9천만 원 이상이 되고 있고 월세로는 3천에 115만 원에 이미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에 인접한 초역세권의 물건이기 때문에 정말 공실 없는 임대 수요. 이 건물 물에 지금 공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실 없는 그런 임대 수요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 융자 활용하신다면은 실투자액 한 1억 500만 원 정도로 이곳 반포동 매물에 선점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특별하게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반포동 물건 같은 경우에는 논현역에서 도보 한 3, 4분 정도 걸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거리가 3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그런 유동인구라든가 그런 상업지역의 뭐 발달 현황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신다면 좀 더 와닿는 그러한 투자 하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된 후분양 물건입니다. 5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 전해드렸는데요. 직접 찾아가셔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라는 유의점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서초구 반포동에서 다세대주택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도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진단의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서초구 양재동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7.52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2.97제곱미터입니다. 양재 R&D지구 개발과 GTX 신호선 개통으로 인한 향후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4천만 원, 월세 시에는 9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곳은요, 양재동인데요.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양재동으로 떠나볼게요. 건물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반포동 물건이 강남대로의 상단에 위치했다면,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의 하단 쪽에 위치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양재역 더블 역세권이죠. 도보 약 한 6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겠고, 대지 지분은 17.52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2.97제곱미터고, 이미 역시 준공이 된 물건입니다. 2017년 올해 이제 4월에 이미 완공이 되어 있겠고요. 구조는 이제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으로 되어 있는 복층형 구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고요. 실제 그 내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지어져 있습니다. 역시 바깥쪽에 보시면은 이곳에 이제 현무암이라든가 위에 징크 판넬, 위에 스탄코 마감 등을 통해서 이제 검은색과 화이트, 그다음에 약간 블랙톤으로 한 그 세련된 모습, 정말 20, 30대 젊은 층에서 선호할 만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남권에서 아주 시공을 꼼꼼하게 잘하기로 소문난 시공사가 지금 마감을 하고 완공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 모습도 깔끔하게 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에 실제 모습인데, 이제 거실 이제 방 쪽에 역시 그 거실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뭐 TV라든가 이런 짐 같은 거를 놓을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화장실 화면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복층, 중요한 게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은 약 한 2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뭐 책상이라든가 이런 그 소파 같은 거를 놔서 위쪽 공간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 영화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부방 정도 뭐 이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20, 30대 층에서 정말 독특한 이런 거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물건이 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투룸의 복층 매물 지금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실사진을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화장실 상당히 넓네요. 이렇게 실제 외관 사진까지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고 오셨습니다.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하단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좀 외관을 먼저 둘러봤으니까 이번에는 주변 입지와 함께 예정되어 있는 미래 가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입지부터 지도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그 지하철 그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쪽 그 빨갛게 되어 있는 라인이 바로 강남대로가 되겠는데요. 역시 강남대로 남단 쪽에 위치한 그 양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 그 더블 역세권인 그 양재역에서 불과 도보 한 6분에서 7분 정도 그 정도 거리면은 충분히 매물에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 이쪽으로 조금만 나가시면은 바로 앞에 그 버스 정류장이 한 2, 3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버스를 통해서 강남권 중심부라든가 아니면 남단, 경기도 남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그 양재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중심부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한 그 경기 남부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완충지대로서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그 세입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판교 쪽에 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강남 역 쪽에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세입자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곳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이곳에서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시면 한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보면은 뭐 이마트라든가 포스트코, 하나로마트 등의 대형 마트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정말 세입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녹지 환경 아주 돋보이죠. 그 물건지에서 조금만 나가시면은 바로 양재천이 있습니다. 이곳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아시아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지정됐을 만큼 이곳의 그 주변 환경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카페 거리 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그런 주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보시면은 조금만 나가시면 이제 양재 시민의 숲이 있죠. 양재 시민의 숲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룡산, 청계산 등의 그런 녹지 환경이 주변으로 아주 빽빽히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정말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개발 호재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제일 이제 중요한 첫 번째 개발 호재죠. 바로 양재우면 R&D 지구 개발로 인한 그 폭발적인 임대 수요를 들어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양재동에 보면은 그 삼성전자 R&D 센터 들어와 있죠. 이곳에 뭐 인력만 한 4천에서 6천 명 정도가 현재 상주하고 있고 뭐 LG라든가 KT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뭐 다 합치면은 한 7만 명 정도가 이곳 양재동 지역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얼마 전에 서초구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곳 양재동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을 하겠다. 그러한 청사지 내놓고 있고 실제로 이곳에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위한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한 9월 정도면은 이곳이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서 용적률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그러한 개발에 대한 그 추가로 이제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약 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 현재도 이러한 연구원들의 인력이 많이 있는데 추가로 중소기업에 1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면은 이곳에 그 기업들이 또 이렇게 주변으로 들어오겠죠. 그 주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집을 이제 근처에서 아무래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 임대가라든가 매매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는 그 GTX C 노선 개통을 들어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양재역에서 보면은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 GTX C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토부에서 이곳 그 양재동 지역을 지금 GTX C 노선을 현재 국토부에서 민간에 안 주고 자체에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고 A노선, B노선뿐만 아니라 C노선이 바로 양재역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양재역에서 바로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수에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마지막 개발 호재는 역시 그
이곳 양재동 지역에서 조금만 나가시면은 양재 그 화물 터미널 부지가 있죠. 이곳에 그 양재 파이시티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기업인 하림에서 이곳을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현재 그 물류센터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한 내년인 내후년 정도 지금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곳에서 일하는 그 종사자들의 역시 수요에 따라서 이 근처에 아무래도 그 집값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 집가라든가 매매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곳 개발 후재 이러한 세 가지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얘기를 좀 들어보고 왔는데요. 예, 양재동에서 수원까지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좀 그쪽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 직장인들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수원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까지도 얻어볼 수가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 수가 있는 매물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물건 투자할 때 유의사항까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뿐 양재동의 매매가 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억 8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3억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양재동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호재 지역에 선점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가는 한 2억 4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한 4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월세를 놓으실 때는 한 3천에 9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융자 활용하시면은 한 실투자금 한 9천만 원 정도로 이 양재동 물건에 선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 그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지금 많이 어떻게 투자하고 할까 지금 많은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현재 그 물건에 대한 꼼꼼한 지역에 대한 입지 선별을 잘 하시고 임대 사업자를 과연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판단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